안녕하세요, 옥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금인 구리도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리도금은 다른 도금의 하지도금 또는 부식 방지를 위해서 단독으로 사용됩니다. 구리의 변색은 녹이 아닌 산화의 결과물이고 변색이 계속 진행되어 발생하는 구리의 녹청은 철의 부식과 다르게 오히려 구리의 부식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녹청이 발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5년에서 14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인위적으로 30분 이내에 녹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파티나라고 하는데 녹청뿐만 아니라 갈색부터 붉은색까지의 착색을 모두 포함합니다. 철에는 구리나 니켈 모두 잘 달라붙는 편이지만 활성화 등의 표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금 접착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DIY에서 전처리를 제대로 해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처리 정도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탈지 및 도금 접합 면적을 늘려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금 접합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친 표면이 필요합니다. 광택을 위해서는 수세미를 이용한 미세한 스크래치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구리 도금액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리 공급원은 황산구리를 사용할 건데 소금, 구리, 식초를 사용하여 황산구리를 대체하셔도 됩니다. DIY 도금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묽게 만들어야 도금 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ml 도금의 기준으로 황산구리는 3g만 사용하겠습니다. 산성구리 도금액에는 황산이 사용되는데 전도성을 위해 황산 대신 소금을 사용하겠습니다. 소금은 2g을 넣는데 1g 내외에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밝은 구리 도금이 필요하다면 황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황산 만드는 방법은 제 채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이소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pH 완충 및 pH 조절제로 넣는데 소금과 함께 황산 대신 사용합니다. 구연산은 2g을 사용하겠습니다. EDT의 이나트륨입니다. EDT의 이나트륨은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이온을 안정화시키는 안정제 역할과 환원되는 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결정질 미세화 작용을 합니다. EDT의 이나트륨은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속이온 봉쇄제로 사용되는데 인터넷에서 화장품 원료를 판매하는 것을 검색하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EDT의 이나트륨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도금 불량과 도금 반응 억제가 되니 많이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EDT의 이나트륨은 1g을 사용하겠습니다. 사카린입니다. 사카린은 미세결정을 유도하는 평활제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카린은 보통 니켈 도금에서 광택 및 평활제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카린도 많이 사용하면 도금액 안정성이 떨어지며 도금층 결정립이 거칠어지거나 기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카린은 0.1g을 사용합니다. 사카린은 도금 시 소모되기 때문에 재사용한 도금액은 소모된 만큼 사카린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많았네요. 0.11g입니다. 지금 각각의 성분들을 한꺼번에 넣고 있는데 아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들고 있는 도금액은 묽은 도금액으로 들어가는 성분들 역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넣어도 도금액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금 안정성 때문에 금속염을 溶해시키고 킬레이트제를 바로 사용합니다. 글리세린은 결정 성장 억제 효과로 평활제로 사용됩니다. 많이 넣으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도금액에는 1mm를 사용하겠습니다. 1mm를 계량할 게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대략적으로 넣겠습니다. 증류수 500ml를 넣어줍니다. 각 성분들이 모두 용해되도록 충분히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계면 활성제를 넣겠습니다. 이건 주방세제입니다.
주방세제는 극소량을 사용하면 돼서 딱 3방울만 넣겠습니다. 주방세제를 과량으로 넣으면 거품이 많이 나서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묽은 구리 도금액이 완성되었습니다.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금속구리 함량은 25.48%로 도금액에 사용된 3g의 황산구리에는 0.7644g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붓도금에서는 탄소막대 붓찌그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침적도금에서는 구리를 양극전극으로 사용하여 구리 이온을 보충해주니까 도금시 구리 이온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만든 도금액을 사용하여 침적도금 및 붓도금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철판을 사포질하고 볼망치로 두드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아주 가볍게 문질러 줬습니다. 간단히 탈지만 하고 침적도금으로 구리도금을 하겠습니다. 양극전극은 구리선을 사용합니다. 양극전극인 구리선에 플러스극을 연결해 줍니다. 도금할 철판에는 마이너스극을 연결합니다. 뒤쪽 면은 신경 안 쓰고 앞면만 도금할 거라서 양극 전극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전원 설정은 전압 3V, 전류 0.075A의 정전류 모드입니다. 이 도금액의 전류 밀도는 0.002A/제곱센티미터인데 최소 전류값 이하에서는 치환 반응만 일어나서 전해 도금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최소 전류값 이상 설정해서 담궈야 합니다. 이번 도금은 5분씩 2회 반복할 건데 1차 도금이 끝나면 스티롤로 표면을 가볍게 문지르고 다시 2차 도금을 하겠습니다. 도금 전류값은 양극 전극과의 거리, 전극의 면적 및 도금 소재의 면적, 전해질 양에 따라 전원장치 설정값과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도금 전류를 확인하고 전원장치의 설정을 변경하셔야 전류 밀도 계산에 따른 전류값으로 도금하실 수 있습니다. 1차 도금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차 도금도 5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 반복한 구리 도금입니다. 이제 여기에 간단한 파티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황화칼륨으로 다른 말로 유화가리입니다. 아주 작은 조각을 묽게 용해시켜 놓은 것인데 주로 실버 착색에 사용되지만 구리에도 반응이 매우 빨라서 많이 묽어야 합니다. 황화칼륨에 담가 놓고 색상 변화를 보겠습니다. 구리 파티나 작업은 암모니아, 소금, 식초, 계란 노른자 등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색으로 착색할 수 있습니다. 파티나 작업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3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 더해야 합니다. 6분이 지났고 좀 더 진해졌습니다.
구리는 묽은 황화칼륨 용액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는데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렌치볼트는 구리 붓도금을 했던 건데 붓도금을 하기에는 도금액의 구리 이온의 양이 적었고 짧은 시간 붓도금을 해서 색상이 옅게 나왔습니다. 구리 붓도금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지금은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리 붓도금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